좋다고 건강 좋은 얘기인데 오 계속 기침하네 좋은 얘기인데 기침 인식 카메라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침 소리가 날 때 이게 기침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음향인지를 구분해 주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이 있습니다. 기침이 디텍트가 되면 이게 음향 카메라에서는 기침의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디텍트합니다.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방향과 카메라를 매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사람이 몇 번을 기침했는지 비접촉식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학교, 사무실, 쇼핑몰, 식당, 기타 등등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기침 소리를 비접촉식으로 24시간 자동화돼서 디텍트함으로써 조기 방역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이제 얼마만큼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지를 통계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게 되겠습니다. 병실에 이와 같은 그 카메라가 있다면 의료진이 없이도 기침 횟수라든지 그 기침하는 환자 내지는 그 빈도를 이제 통계를 내므로써 실시간 의료자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